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운영교육, 운영인력 구성 및 비용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.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변환 인력도 파트를 나눠서 운영합니다. 1차 가공 및 변환 작업에 따른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나누고요. 급여와 총 기간을 적용하여 총 비용을 뽑습니다. 내부 작업이 어려운 경우는 외주 업체 아웃소싱을 진행하는데 외주 직원이 1차 가공, 변환 작업을 급여와 총기간을 적용해서 총 비용을 뽑는 형태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내부도 할 수 있고 외주도 할 수 있다.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각각 1차와 디지털 1차 가공과 변환 작업을 뭐 급여와 기간으로 해서 뽑는다. 네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